전남대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재를 탐색하는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전남대 김재국, 황장현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주기율표상 소재로서 가능성이 높은 원소를 걸러낸 뒤에 실험적 검증을 거치는 플랫폼을 개발했고, 이를 활용해서 차세대 2차 전지인 포타슘 이온 전지의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재료화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영국 왕립학회지 11월호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